Times. 일본 후레시존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. 네. 퍼즐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그럴까요? 후레시존이라고 할까요? 후레시잔은 그냥 한 거예요. 네. 후레시잔은 이렇게 하죠. 모르겠다. 한번 쳐보자. 아 이렇게 하네. 프레시존은 프레시존 프레시존 프레시존은 프레시존 그냥 후레시존 한 거예요. 그냥 프레시존. 네. 푸는 되거든요. 바로 프레시존. 네. 그렇습니다. 아니, 우리가 또 저 기어타임즈 할 때도 아 웃기다 메이드 인 재팬 나오면은 그거 하거든. 마이니치 기아타임즈 뭐 이거 아니 뭐 그건 여기지 기아타임즈 뭐 이거 하고 에브리데이 기아타임즈 이거 하고 또 뭐 일 뭐 뭐 저기 중국어 나오면 디엔디엔 기아타임즈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. 이거를 이제 여기서 하다 보니까 도요비니와 베스트 타임즈 뭐 이제 베스트 타임즈 베스트 이거 리뷰보다 이거 더 신경 쓰는 거 아니냐고 지금 제피디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. 네. 뭐 오늘은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2023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 60 프레시전 베이스고요. 네. 저희가 지난 시간에 피노 팔라디노 프레시전 820만원짜리를 하고 너무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보니까 부담을 확 낮춰서 156만 9천원으로 내려왔습니다. 저희가 최근에 보니까 트레디셔널 60 프레시전은 거의 한 적이 없더라고요. 프레시전을 해도 뭐 다른 라인 뭐 하이브리드나 뭐 이런 라인들을 좀 했었고 예. 트레디셔널은 거의 대부분 재즈를 했었어요. 뭐 50, 60, 70 다 했었는데 60 프레시전은 뭐 거의 최근에는 아예 흔적이 없는 그런 악기입니다. 최근에 작년에 8월에 했었던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 60 재즈 베이스 에이지드 컬러가 이게 가격이 168만 9천원이었는데 77점 높은 점수 나왔어요. 합리적이네. 이게 왜냐면은 사운드 점수가 30이 안 되는데 이게 가성비부터 CUD가 엄청 좋습니다. 그치. 17, 16, 17, 16, 16, 16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치. 이게 기본적으로 다재다능한 각 항목이 누락이 전혀 없는 그렇지. 진짜 탄탄한 그런 그 점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진짜 좋은 악기예요. 그렇지. 네, 그때 승재 씨는 요즘 사람이 옛날 옷 입은 느낌. 저는 프렌더 되게 뭔가 좀 친숙한 그런 느낌이 드는 친구 같은 느낌. 프렌드와 팬더 합쳐서 프렌더 이렇게 드렸습니다. 오늘은 메이드 인 재팬 트레디셔널 60 프레시전이고요. 과연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.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레시전 좋다 좋다 얘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살짝 지금 줄 선 게 줄을 좀 잘 선 느낌이 좀 있어요. 순서가 살짝 네. 네. 아니면 줄을 못 선 거일 수도 있는 게 지난 시간 그러니까 귀가 이게 지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일단 까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, 156만 9천원이고요. 메이드 인 재팬 전장 117cm, 무게는 3.67kg, 두께는 41+2mm, 12프레트 뚜레는 82mm입니다. 베이스우드 바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. 메이플 U쉐입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,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입니다. 본넛에 42mm 너트 너비, 스트링은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45-105 게이지 사용하고 있습니다. 지판 로즈우드의 지판 공률반 지름은 241mm, 스케일 길이는 864mm, 20 빈티지 프렛이고요. 빈티지 스타일 스플릿 싱글 코일 프레시전 베이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4세트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. 뭐 스펙은 간단하죠.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. 네, 톤 다 올리고 들어보겠습니다. 톤 다 내리고 좋네요. 프레시션 깔끔하고 정갈한
팔레트 마운드 느낌 살짝 판매트. 어우 손이 토마스틱이네요. 조금 열면 아이 좋습니다. 우와. 어, 되게 좋은데? 오. 그니까 이게 프레시전이라는 그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는 사운드만의 목표라면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긴 있죠 분명히. 네. 충격적인 지금 대안에 막 떠올랐어요 저한테 지금. 어, 뭐 어떻게 막, 하면? 막 줄 바꾸고 이제 막 그러면은. 뭐 하면? 어. 아까 블라인드 테스트 이제 얘기했잖아요. 어. 이제 해본 자들로서. 어. 네. 헷갈리게 할 수 있다. 진짜 헷갈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. 사악하네. 우리 하향 평준화 시키자. 여러분들의 돈 쓰는 재미를 반감시켜드릴 수 있습니다. 하향 평준화 시키자. 돈을 더 비싸게 주면 철석같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얻을 거라고 믿었던 여러분들께 청천 경력 같은 소식. 토마스틱 베이스 줄이 한 20만 원 근방 할 거예요 아마. 아 그렇군요. 그 사연이 아마 저게 콘트라베이스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. 어 굉장히 비싸군요. 제가 아는 이제 정보로는. 그거 이제 끼면 해봤자 이제 200이 안 되니까 네, 그렇게 해서 하면은 네. 헷갈리게 할 수 있다 네. 뭐 이런 거죠. 네. 알겠습니다. 아 좋아요. 계속 들어볼게요. 희망을 봤습니다. 네 희망을 봤어요. 슬램 한번 해볼까요? 네. 시원시원한데. 오히려 이제 플랫 바운드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. 네. 슬랩은 더 짱짱하게 네. 붙는 느낌이 있어요. 좋습니다. 아, 게인도 한번 넣어볼게요. 제가 한번 해볼까요? 아 언제 한번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저것도 다 해줬으면 좋겠다. 베이스 피노 팔라디노부터 여기 이거부터 해가지고 같은 줄 끼운 다음에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누가 맞출까. 아 진짜 누가 아 그거 재밌겠다 그거. 어. 나중에 근데 어. 분명히 이건 이럴 거예요. 그러니까 어, 야 이건 누가 못 맞출 수준은 아닐 거예요. 어. 오 헷갈리는데 수준까지 분명히 갑니다. 갈 수 있을 것 같아. 네. 네, 갈 수 있어. 좋아요. 자, 그럼 희망에 맞습니다. 반대로 쳐서 들어보겠습니다. 누구한테 희망이 될 수 있고 누구한테 절망이 될 수 있어요. 네. 갑니다. 네. 아주 잘 들어봤습니다. 맛깔나는 연주네요. 야. 네,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.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주 평드릴게요. 네, 트레디셔널이잖아요. 좋은 전통의 베이스다. 네. 좋은 전통인데, 네. 아, 뭔가 물타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희망을 봤습니다. 아, 네, 맞아요. 희망을 정말, 봤어요. 네, 정말 큰 희망을 봐서 밸런스 너무 좋고. 좋습니다.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게 뭐 메이드 인 재팬 이 트레디셔널 모델에도 얼마든지
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피노에서 느꼈던 것처럼 그 한음 마치 사운드가 피어나는 것 같은 사운드에 꽃이 피는 한음 사운드에 꽃이 피노 이렇게 드렸던 그런 것들을 사운드적으로는 구현을 해낼 수 있는 기본기를 가지고는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사쿠라도 피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사쿠라도 피노. 그러니까 뭐 이걸 기본으로 맞아.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운드에 포커스를 맞추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류의 가격대와 이런 류의 피지컬이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네,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. 네,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. 승채씨 사운드 29, 가성비 18, 편의성 18, 디자인 18, 총점 83. 이거 완전 그냥 프레시전에 미친 사람이네요. 이게 뭐죠? 이 점수는 뭐죠? 프레시전인데 편의성이 18이 나오고 야, 뭐 그래요? 점수 주려고 작정을 한 거죠, 그냥. 아, 그러네요. 네. 네. 정말 미쳤네요, 프레시전에. 너무 좋아요. 저는 사운드 29, 가성비 17, 편의성 17, 디자인 17, 총점은 80. 저도 사실 되게 많이 줬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러니까. 너무 과하게 줬나? 약간 이런 느낌 들었는데 네, 81.5. 아, 이게 약간 줄을 잘 선 것 같습니다. 이런 겁니다, 맞아요. 지금. 네. 81.5가 나왔고요. 이거는 뭐 1펜 지금 베이스 중에서 거의 뭐 최고 점수에 가까운 그런 점수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150만원대라는 이 가격대가 원래는 가성비 17, 18을 받을 가격대가 아니었는데 역시나 다른 이제 악기들이 오르면서 후광 효과를 좀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피노드의 줄을 잘 선 것도 있고 맞아. 그냥 이런 좀 뭐랄까 지금 이 딱 요 타이밍의 퍼포먼스가 아니었으면은 조금 한 그래도 한 1, 2점은 더 부스트가 분명히 있지 않았나 이게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점수입니다. 좀 살짝 과한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81.5 높은 점수 받았고요. 네,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메이드 인 재팬으로 갑니다. 하이브리드 투 프레시전. 또 프레시전이에요. 아, 나 이거 오늘 프레시전. 야, 약간 오늘 좀 운이 좀 프레시전들한테는 좋은 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러게. 네, 다음 시간에도 프레시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 클로징 오늘은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었으니까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. 이상 굳이 연습하진 말라고. 알겠습니다. 노유빈이와 베스트 타임즈.